그래서 그들이 공자석과 예수라고 하는 양반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게 고등학생 수준이고 여기 이거 천봉은 여기 저기 뭐야 중학생 수준이고 목사 신부는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의 수준뿐이지. 공중부양을 하세요. 아 그런 걸 내가 다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천봉을 이렇게 우습게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 경지에 가지면 천봉은 지금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난리여. 근데 난 그런 걸 다 버린 사람이야. 아무고 진짜 도사라고 돈도 갖다 바치고 몸도 갖다 바칠 정도로 뭐 목숨까지 갖다 바쳤지. 지금은 더 인연이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네. 사위가 어찌됐든 뭐 사위가 저거잖아. 뭐 저기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위가 이 세상은 금수 대도술에 지배되어 있다. 작년 초 여름 열린공감TV 취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운수 씨 일가의 양평 땅 일가를 탐사 취재 중이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해명 발표가 있기 전 취재팀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있는 최운수 씨의 땅에 세워진 가건물 하나를 주목했다. 도대체 이런 외딴 곳에 이 건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CCTV가 작동 중에 있네? CCTV가 작동 중에 있는데 문을 잠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쇠로 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도 열쇠로 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이제 도어라고 이렇게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 3개의 자물쇠가 있는 겁니다. 창고 같은데 창고 안에 뭐가 혹시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뭔가 그림 같은 게 보입니다. 뭐 그림 같은 게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장고 같기도 하고.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뭐 좀 물어보려고요. 이거 뭐 하는 데예요? 창고 같은데? 사람이 산다, 사는 것도 있고 뭐. 사람이 산다고요? 안에 무슨 그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처음은 몰라요. 아 사람 본 적도 없고? 뭐 나는 주말에 뭐 이름이나 큰 이름이나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니까. 네. 여기가 사장님 땅이에요? 아, 내 땅 아니에요. 아, 아니시고? 취재팀이 내부를 들여다보니 얼핏 도자기와 그림들이 보였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수장고를 만들었을까? 그 안에 창고, 김치찌개 창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보셨었어요, 한번? 아니, 그때 그 이사할 때 뭐 같이 갔었지, 거기. 아, 이사했을 때? 거기 갖다 놓고, 또 거기 몇 번 갔지. 제가 그 안에 잠깐 들여다보니까 뭐 도자기, 그림, 뭐 별거 다 있던데. 거기다가 창고에다가 갖다 놨지. 김충식, 그는 누구일까? 본인이나 관련인만이 프로필을 올릴 수 있다는 포털 네이버에 등록된 김충식은 자신을 예술기관 단체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고문 그리고 국가원로회의 원로위원이라 자신을 소개한다. 국가원로회의란 무엇일까? 홈페이지에는 국가원로회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자 국가 각 기관 및 사회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원로자문회의와는 다른 임의단체인데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는 전 국방장관 이상훈이 의장이었다가 작년 11월경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었다. 김충식은 원로위원으로 되어 있었다. 대통령, 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그리고 김충식은 세간에 알려지기론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 김건희 여사의 새아빠로 통한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내연남이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통령 불거실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장관들도 장애하고 뭐 한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또 찾아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꾸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돌아가서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니 그냥 상황이죠. 후배가 후배 보니까 대통령은 안정돼 있어요. 장관도 그랬다 하더라고. 1980년대부터 스스로를 도예가로 칭해왔고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선정한 도자기 선임 명인이기도 한 김충식. 김충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정재계 판검사들과 인맥을 형성해왔다. 그는 수시로 자신이 제작한 도자기를 그들에게 선물하며 많은 이권을 챙겼다고 한다. 탐사전을 오는 두 차례에 걸친 특종보도를 통해 해당 도자기를 받은 정치인들에게 반론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예전에 그 성파 문화원장을 지내셨던 김충식이란 분께서 위원님하고 친하다고 하시면서 그 위원님이 사무총장 하실 때 이렇게 둥그런 접시 모양의 축하의 글을 적어서 보내주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잠깐만요. 김충식 씨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모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 이분이 그 저기 최은순 씨하고도 관계가 좀 깊으신 분이시거든요. 최은순 씨는 누구예요? 그 대통령님 장모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최은순님이에요? 나는 전혀 몰라. 아, 위원님은 모르시고요? 최은순 박사님도 몰라. 나 김충식 씨가 명인 갤러리가 아, 그 네. 가다 보니까 명인 갤러리에 그 뭐 옛날 집 같은 거에 이렇게 있어요. 그 여자도 한 분 있고 그 집인가 봐. 거기가 길 옆에. 근데 몰라 그분. 김충식은 오래전 윤 대통령의 장모와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다. 그 둘은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 삼부통원 조남욱 회장, 쌍용그룹 김석훈 회장들과 연을 맺었고 이런 인연을 통해 훗날 최은순 씨 모녀는 신한그룹의 신한저축은행을 통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수 있었으며 삼부통원을 통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의 줄리 의혹을 받았고 쌍용그룹 계열이던 국민대학교를 통해 이른바 멤버 유지 등 논문 4편에 대한 표절 의혹을 받았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김충식 씨는 송파 문화원장을 지냈는데 당시 송파 경찰서장이 김충식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철규 의원은 현재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멤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으며 국민의힘 4월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다. 공천권이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래된 인연 때문이었다. 이철규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도 동해다. 그리고 김충식 씨와 최은순 씨가 1990년 중후반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할 당시 강릉지청에 한 젊은 검사가 있었다. 그가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이다. 강릉과 동해 토호 기업가로 알려진 정화통신을 운영하는 우동명, 동부산업의 황화영 등은 윤석열 당시 검사와 친분을 맺었고 그 연결점이 바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등이었다. 이철규 의원은 한때 양평서장으로 근무했는데 양평을 관할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윤석열 검사가 근무했었다. 김충식, 최은순,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 이들 가족은 이름만으로도 권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들에게 줄을 대고 청탁을 하려 든다면 이들은 과감히 그들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대놓고 명품백을 받기도 했고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장모 최은수 씨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알려진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사상 대통령 재임 중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치욕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를 수사하던 수사특검 소속 검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과연 탐사전을 오니 보도하고 있는 자신의 장인으로 불리는 사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지난 6개월여간 탐사 취재를 통해 양평에 있는 김춘수 씨의 집무실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재계 사람들, 심지어 양평 관할 공무원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다 이거를 솔직히 말해드리고 싶어요. 이쪽에 앉으세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충수 씨는 제보자에게 혼자만 알고 있으라며 지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은 일종의 쇼잉에 불과했고 결국 사우디에게 일부러 져줬던 발언이었다. 이번에 사우디에 이번에 그 올림픽 유치 시켰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도와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그 봄 알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 일부러 그러면 그걸 뭐 포기한 건가요? 제대로 도와준 거지. 엑스포 유치에 쓴 국가 예산만 무려 5,744억 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EU 국가인 몰타에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역대 대통령 중 16번이란 최다 해외 순방 기록을 세우며 해외 순방비도 모자라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며 578억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며 순방이 민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던 이번 정부는 온 국민에게 마치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것처럼 큰 소리를 쳤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부산이 사우디를 제치고 최종 엑스포 유치국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했고 많은 언론들도 충분히 사우디에 역전이 가능하다며 막판까지 윤석열 정부 띄우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사우디에게 일부러 져뒀단 김춘식 씨의 말은 그 말 자체로 충격이었다. 문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활발하게 진행하던 작년 10월경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사우디를 국빈 방문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우디와의 156억 달러에 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마치 사업권을 따낸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과연 윤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으로 어떤 사업권을 따냈을까? 윤 대통령 일행이 사우디를 방문하기 한 해 전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전격 한국을 방문했다. 모든 언론은 일제히 사우디에 5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에너지, 방산, 인프라 건설 분야에 한국 기업이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성과 소식은 없었다. 그러다가 탐사전을 오는 김추수 씨 집무실에서 하나의 문건을 발견했다. 사우디와 삼부토공 간의 업무 협약서였다. 그런데 특이하게 갑이 박관중이란 사람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박관중, 그는 또 누구란 말인가? 탐사전을 온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싼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핵심에 박관중이라는 브로커가 존재하고 그 뒤를 봐주는 것이 김충식 씨라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기 한 달 전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담수청장 일행은 2023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협의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사우디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 29개를 2, 3년 내에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데 총 150억 달러 규모라고 발표했다. SWCC 일행은 당초 일본만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당일 전 한국을 먼저 방문해 국내 기업을 소개받는 자리를 가졌다. 국내 기업들을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에게 소개해준 사람. 그가 바로 박관중이다란 제보를 받았다. 박 씨는 사우디 왕실과 국내 기업을 이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박 씨가 이 모든 과정을 김충식 씨와 상의하고 있던 거였다. 만일 1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사우디 사업권을 따낼 경우 수수료로 4%를 약속했다고 한다. 박관중 회장님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삼부토군으로 소개시켜줬다. 현대라든지 쉽죠. 그러면 보통 한 4% 정도 수수료 받습니까? 그런 쪽은? 아, 그런 데는 저기 뭐야. 마진이 좋으니까 4% 정도 받는다고 봐야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150억 달러의 4%를 얼핏 계산해도 우리 돈 8천억에 해당한다. 박 씨는 김추식과 사우디를 연결할 기업 리스트에 관여했고 김추식 씨는 그중 현대건설은 자신이 직접 껴줬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예일한테 연락이 옵니다. 박 회장하고 나 그 묶어줄 테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지금 집권자들이 왕자가 100% 믿어요. 아, 이분을요? 어, 그래가지고 100조고 200조고 주다. 그래서 나한테 이거 가져온 거예요. 아, 공사되든 그래서 방위산업이 되든 환경산업이 되든 네? 아주 지정해서 움직였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설사라고 뭐 어디 뭐 어느 회사가 거기가 공사를 합니까? 대우. 예예. 지금 현재 SK 그 다음에 LG 현대도 크다. 예, 현대. 아. 현대는 내가 줬어. 전번에 또 현대는 내가 직접 줬어요. 아, 현대, 그 현대 건설입니까? 현대. 예, 현대 건설. 아, 직접 주셨습니까? 아, 대단하신다 그래요. 직접 줬어.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에 현대 등 한국의 기업들을 김춘식 씨가 자신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껴줬단 이야기.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사우디 SWCC 최고층 일행들을 일본에 가기 전에 한국으로 일정을 틀을 수 있는 사람. 40여 년 전부터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며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들과도 친분을 맺어서 한국 기업과 사우디 왕가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박 씨. 그럼 박 씨가 사우디에서 업무를 보다 한국을 방문하면 김추식 씨를 가장 먼저 찾아온다고 제보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탐사자로 오네 제보자가 전해준 문서 촬영부인 박관중 씨와 사우디 그리고 삼부토건 간의 업무 협약서는 도대체 왜 김춘식 씨의 집무실에 있는 걸까요? 탐사자로 오는 박관중 씨를 만나 직접 그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늦은 밤 새벽 이미 수차례 서울 상도동에 있는 박관중 씨의 자택으로 보이는 곳에 방문했던 취재팀은 번번이 박 씨를 만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새벽에 주차장에 세워진 박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혹시 언제 차를 타고 나갈지 몰라 한참을 차량을 지켜보다가 차량 운전석 앞쪽에 올려놓은 박 씨의 휴대폰 번호에서 박 씨 차량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던 와중에 박 씨로 보이는 인물을 취재팀이 발견했다. 취재팀은 제보자에게 박 씨의 인상착의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취재팀이 마주쳤던 박 씨로 추정되는 사람은 중절모의 흰 운동화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특정이 될 듯 싶었기 때문이었다. 박관중 회장님 중절모 자주 쓰십니까? 네, 자주 쓰죠. 아, 중절모 자주 써요? 네, 쓰고 다녀요 지금도. 아,
오늘도 만났는데요. 오늘도 쓰고 왔더라고요. 취재팀은 다음날 박 씨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그를 발견했다. 이번에도 그에게 다가가 박관중 씨 되시냐고 물었다. 박관중 회장님이시죠?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예, 김종식 씨 아시죠? 모릅니다. 김종식 씨를 모르십니까? 네. 박수님 남주시다가 조금 얼굴을 이사람 아니 복귀한다 지금 가져가세요. 당신 때리지 마세요. 나는 때린 게 아니야. 왜 당신 난 아니야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예, 때리시니까 사람을 못 때리는 거냐. 때리지 마세요 사람을. 그렇습니까? 예예. 그때 신고 지금 박관중 선생님 아니세요?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그는 아직까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이 수차례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취재팀은 영상 전문가에게 취재팀이 확보한 기존 사진과 박관중 씨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 윤곽, 그다음에 코, 그다음에 인중의 넓이, 입모양 등을 봤을 때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탐사전을 오는 이번에는 직접 구로구에 있는 박관중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대윤 글로벌을 찾아가 보았다. 여기가 대윤 글로벌인가요? 대윤 글로벌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죠? 그 박관중 회장님은 별로 안 하는데. 대윤 글로벌이 지금 없거든요. 주소는 여기로 돼 있더라고요. 박관중 회장님이 안 계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회사인가 여기에? 아니요. 그럼 그분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분은 그렇게... 아, 예, 기자인데요. 네. 그분이 여기, 이번에 여기 해외에서 네. 좀 성과 좀 얻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아, 저 잠시만요. 아, 예, 성과 네. 얻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네.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취재팀은 다시 한번 담수청장 일행 방문 기사를 살펴봤다. 기사에는 이번 방안은 서화 엔지니어링과 협업하는 박관중 회장, 현 대웅 글로벌 회장과 약 43년간 사우디에서 사업을 해온 사우디 왕실 관계자 및 대정부 인사와의 친분으로 성사됐다고 되어 있었다. 서화 엔지니어링과 박 회장이 협업했다고 되어 있어 취재팀은 이번에는 서화 엔지니어링을 찾아가 보았다. 저, 혹시 네. 박 회장님이세요? 아닌데요. 장르가 혹시... 서화 엔지니어링 네. 회장님 아니세요? 맞는데요. 저기 네. 이번에 그 왜 사우디 담수청 오셨을 때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아, 예, 했습니다. 예. 박관중 회장이 여기 사무실에 오셔갖고 자기하고 좀 같이 하자 해서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어떤 문제요? 좀 다니시면서 박 회장님께 뭐 사실 아닌 거를 사실인 척 만들어낸 게 많아가지고 우리 조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회사가 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지금. 혹시 사우디 쪽 연락처는 없으세요? 그런 거요? 네.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좋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말할게요.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당황스러웠다.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방문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는 박관중 씨가 이번 프로젝트에 440조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제보자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 기업 두 곳을 언급했다. 그날 대기업들도 많이 왔다 가고 박관중 회장님이 다 보신 거예요. 현대도 한 10조? 10조였더라고. 두산이 담수청장이 방문했던 그 당시에 정부에 크레임이 걸려있어서 담수청장을 만날 수 없었는데 박 회장한테 계속 사정을 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게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였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정치적으로 좀 걸려있는 것 같은데 박관중 회장님이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두산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ING인 거잖아요. 무려 440조짜리입니다. 아차, SM도 들어왔어요. SM. 제보자는 현대건설이 10조를 수주했다고 발언했다. 탐사전을 오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 담수청장 일행이 방문했던 지난 2023년 9월로부터 한 달 후인 10월경 사우디 수주 국내 1위 10조 규모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김춘수 씨는 현대는 자신이 사우디와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주장한다. 대웅. 와와. 지금 현재 SK. 와와.
그다음에 LG. 예예. 예. 현대도 크다. 네, 현대. 아. 현대는 내가 줬어. 전번에 또 현대는 내가 직접 줬어. 아. 아, 현대, 그 현대 건설입니까? 현대. 네, 현대 건설. 아, 직접 지었습니까? 아, 네. 대단하신다, 그거. 직접 지었어. 그 삼부토건도 지금 계약을 했어요. 아, 삼부토건도 계약을 했습니까? 삼부토건. 아, 토건도 협의해서 그 사진 난 다 보냈어. 아, 대단하십니다. 일단 이렇게 다 했다. 내가 저 바로 연결시켰었어요. 탐사전으로 온 취재팀은 박관종이라는 인물에 대해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취재해 보았다. 탐사전을 오내 특정 보도가 나가자 또 다른 제보자가 연락을 해왔다. 제보자는 박관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우디 쪽에 이제 사우디 그룹이라고 저희가 본사 그런 데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에 관련된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아시는 사업가가 사우디에 법인을 세워야 되는데 법인 자금을 떼주면 같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그걸 다 오더를 할 수 있다고 오퍼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박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하고 같이 보냈더라고. 그래서 바로 사우디 연락을 해서 사우디 현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시간 만에 그냥 이거 다 사기꾼이에요. 이건 다 사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스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관중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또 얼마 전에 이 ABCC라고 하는 데에서 저한테 이제 같이 해보자고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리를 받아보니까 박관중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시 또 사우디에 보냈죠. 혹시 저도 싶어갖고 그랬더니 이게 다 사기다 하지 마라. 절대 그 근처에 가지 마라. 이걸 크게 터진다.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는 거리를 두고 있는데 사우디 출신하는 기업들이 계속 매일 연락이 오거든요. 박관중이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제보자는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왕자 중에 그다지 힘이 없는 왕실과 친분이 있는 박관중 씨의 말만 믿고 투자나 사업을 진행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관중 씨가 알고 있는 사우디 왕가 그 사람 왕자는 맞는데 하고 인연이 있는 건 맞는데 서열이 낮아서 힘이 없다. 그리고 그 왕자는 사실상 고급 선물만 가지고 가면은 얼마든지 나와서 인사하고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맥으로 해서 돌렸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그 담수화 프로젝트로 그 담당자가 일본으로 가기로 했다가 여기 들리는 사실을 사우디 쪽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우디 쪽에 알려지면은 걔들은 다 구속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저쪽에서는 이제 조사 들어가고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다 라는 거죠. 저쪽에서는. 그리고 제보자는 박관중 씨가 사우디를 떠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박관중 씨는 들은 거는 사우디를 떠나게 된 게 이제 남의 헌담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 교민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아마 지낸 직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골프 잘하는 것도 맞고 근데 어느 날인가 심장에 이상이 와서 발작이 와가지고 교민들이 병원에 입원을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게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료비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서 사우디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민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그 인간을 완전히 지켰죠. 거기에서. 제보자에 따르면 사우디는 왕자의 이름을 잘못 팔면 비밀 경찰 등에게 끌려갈 수 있는 나라라면서 박 씨에게 경고까지 했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박 씨가 사우디 왕실을 팔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며 기업들이 피해를 볼까 염려된다며 제보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사우디 현지에 이제 걔는 거기 리아에 있는 애니까 그래서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왕자 그 얘기 너 당신 이 사람 이름 이렇게 함부로 쓰고 어쨌든 실력이 힘이 있든 없든 왕자인데 너 이렇게 해갖고 떠들어갖고 언뜻 대충 득될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정부 관리들한테 들어가면 당신이 쥐도 쥐도 모르게 죽을 텐데 사우디가 어떤 나라인데 어떡하라고 자꾸 이런 걸 갖다가 매스컴에 띄우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보내느냐 그랬더니 박관중 씨가 이건 동명이인이고 자기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더래요. 그래서 박관중 씨한테 당신 조심하라고 정말 사우디가 비밀 경찰들도 많고 괜히 이런 거 그렇죠 소수 들어갔다가 당신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그 사람 이름 안 쓸 거라고 그 동명이인이라고 그리고 알버부리고 그리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우디 거기는 심지어는 이제 저희 저하고 사우디 애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더라도 빈살만이라는 이름을 못 대요. 그거 됐다가 도청당하거나 커피숍에서 빈살만 이런 얘기 했다가 바로 끌려가니까 걔 넘버 투 우리들 알았게끔 얘기를 하지 절대로 그 사람 이름을 못 대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심한데 어쩌자고 이걸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지 난 자기네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저한테도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제가 안 가고 있는데 뭔가 믿는 백이 있나 보네요. 왜냐하면 그분도 거기서 생활하시는 게 보니까 동화건설이 사업할 때부터 들어간 건 맞는데 과거에 국방부 장관 했던 아마 한민구일 거예요. 예, 그 한민구 머리 하얗고 한민구 맞아. 그쪽 연결된 사람이 그 다음에 부파공작원 담당했다고 했던 우리나라 국정원 출신 몇 명이 거기 같이 지금 연결돼서 움직이거든요. 제가 만나봤으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사우디 쪽 일을 하는 저는 이거 무조건 다 사기다. 크게 터진다. 저 계속 그랬거든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아무튼 좀 일이 바로 잡혀서 한국 기업에 피해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어렵게 삼부토건 홍보팀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추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된 박관중, 사우디, 삼부토건 간의 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 삼부토건 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네. 예, 예, 예. 그 아까 전화 주셨었죠? 네. 네. 제가 관련 부서 전화했더니, 네. 예전에, 뭐, 그, 업무, 뭐, 저 체결한 거는 업무 대행 계획서는 한 게 있었는데, 저희 이제 현재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해서 다 이미 끝났다고 말씀하시네요. 삼부토건은 계약대로 현재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계약이 진행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삼부토건 관계자가 말한 지금은 진행되지 않다는 말은 진위 여부를 더 취재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김추식 씨 집무실의 계약서 자체는 가짜가 아닌 진짜란 사실이 밝혀졌다. 탐사전을 오는 사우디와의 투자자 IR을 위한 한 기관의 대비 자료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노무자 캠프 프로젝트란 해당 문서는 대비 자료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 배경, 빈살만 왕세자의 네옴시티, 그리고 네옴시티 3대 프로젝트와 윤석열 대통령, 한국 기업인들의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네옴시티 더라인 노무자 캠프 사업은 2조 8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에쿼티 투자 등을 통해 수익 지분을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성공이 답보되는 까닭은 바로 40여 년간 사우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박관중 씨와 사우디 왕실과 로열 패밀리의 친분 때문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 담긴 문건이었습니다. 해당 문건의 많은 페이지는 박관중 씨와 사우디 정재계 인맥들과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건의 끝부분에 사우디 기술회사와의 MOU 계약서와 해당 프로젝트를 박관주 씨에게 일임한다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초반에 보도했던 취재 중에 박관주 씨가 운영한다는 대웅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취재팀이 실제 주소지를 찾아가 봤지만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확보한 대웅 글로벌의 회사 소개서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사우디와의 수의계약 가능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을 경쟁을 통한 수수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딸 수 있다는 것인지 잘 납득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웅 글로벌의 회사 소개서 중간부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모츠에서 제작한 대비 문건에 들어가 있는 사우디 네옴시티 노무자 캠프 프로젝트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복붙을 하듯이 똑같았습니다. 도대체 박관주 씨는 해당 기관과 어떤 관계이길래 그리고 김추식 씨와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저희 탐사전을 오는 박 씨가 김추식 씨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박관주 씨는 왜 그렇게 김추식 씨를 찾아갔을까? 그 이유는 다음의 문건으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대정부 요청서라고 되어 있는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박관중 씨를 대한민국 정부 혹은 관련 기관의 민간대사, 특사 등으로 임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박관준 씨를 특사로 임명할 경우 향후 10년간 한국 건설사들은 무려 1000조 원에 해당하는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임명 효과를 적었다. 그 이유는 입찰을 통한 경쟁 계약이 아닌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 사우디 국부펀드 등과 협력 진행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런데 취재팀은 해당 문건에서 드디어 박 씨의 세밀한 이력과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동화건설에 재직했으며 삼부토건 우림 플랜트로부터 사우디 사업에 대한 위임 대행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박건주 씨는 사우디 담수청 현대건설 등 한국회사 초청 현지 행사, 포스코 ENC, LG화학, 환경부, KCC, 삼부토건, 우림태경 등 기업인들과 사우디 관계자들 사이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제안서에 덧붙였다. 박관중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춘식 씨를 자주 찾아가고 갈 때마다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간다는 제보자의 주장이 이 문건으로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정부 요청서, 즉 자신을 특별대사로 임명해달라는 요청인데 그렇게 될 경우 사우디 관련 사업을 10년간 무려 1000조 원에 해당하는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고 그것도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박 씨와 김춘수 씨는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이고 있길래 1000조 원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지난 1월 8일 저희 탐사전을 오는 제2국정농단 시리즈 2화 보도를 통해 정체불명의 장고증명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장고증명서는 김춘수 씨의 집무실에서 발견이 되었고 홍콩에 있는 HSBC 은행의 장고 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장고가 무려 10조 달러 USD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2024년 1월 12일 환율 기준 1경 3,143조 9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런 돈이 실제 존재하긴 할까요? 취재팀은 해당 장고 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조 달러짜리 장고 증명서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탐사전을 온 취재팀이 김춘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한 10조 달러 장고 증명서는 그 금액만으로도 충격이었다. 홍콩 HSBC 은행의 해당 장고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은행 측은 진위 여부를 개인정보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해왔다. 시중에 HSBC 장고 증명서를 위조해 유사하게 만들어 유통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금액의 크기가 터무니없이 달랐기 때문에 유저라 할지라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 했을 것이라 추정됐다. 해당 장고 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법상 상세한 보도를 할 수는 없지만 서명란에 서명한 계좌주는 중국인이었다. 그리고 취재팀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 중국인은 실존 인물이었다. HSBC 은행 장고 증명서는 홍콩이 본점인데 중국 상하이 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좌주의 여권 번호와 은행 번호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확인 결과 존재하는 계좌로 보였다. 취재팀이 분석한 내용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해석된 문구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계좌주는 위안의 자금을 들고 있고 방자한 자릿수의 용량을 예금하고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돈은 깨끗하고 청결하며 범죄가 없고 분할이 가능하며 이동이 가능하며 재테크가 가능하며 동시에 채무 분쟁이 없는 합법적인 석유 무역 대금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즉 해당 실제 잔고는 중국 돈인 위안화인 셈이고 달러로 환산하면 10조 달러 우리 돈 1경 3,100조에 해당하는 돈으로 USD 달러로 표기해 장고증명서를 발부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장고증명서에는 명확히 USD 달러로 10조 달러가 표기되어 있다. 중요한 문구는 바로 석유무역 대금이다.
HSBC 은행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입상 간의 대금 지급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환 신용장 또는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는데 은행이 대금 결제와 상관없이 대금 결제를 보증해 준다. 만일 이 잔고 증명서의 용도가 중국이 사우디에 또는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가는 석유 물량 등의 무역 대금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사우디에 해당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수출입 거래 당사자 간의 해당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 중국 돈인 위안화가 사우디와의 무역 대금 또는 대출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작년 2023년 3월경 중국은 달러 100권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국이 자국의 주요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의 무역 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 대출을 시작했다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구체적 대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사우디에서 열린 중국 걸프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향후 3,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협력 사안을 소개하면서 석유 및 가스 무역에 대해 위안화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달러로만 거래하던 석유를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중국은 최대 원유 수입처인 사우디에 무역 대금 결제용 위안화를 푼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에서 양국 협력 관계를 원유 수출입 중심에서 첨단 신산업과 에너지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면서 사우디와 한국 기업 간 투자 MOU 및 계약 26건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어진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이후 사우디는 9조 2,580억 원을 들여 울산 온산산업단지에 석유화학시설을 짓는 샤힌 프로젝트 착공식을 작년 3월 열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각별한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샤힌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울산의 사우디 원유 530만 배럴을 비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를 비축하는 사업에 윤석열 정부가 한국을 원유 비축 기지로 아람코에 대여해 준 것이다. 아람코는 이 물량을 중국 등 해외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해당 김춘식 집무실에서 발견된 잔고 증명서는 중국, 한국, 사우디를 연결하는 석유 사업 대금의 증빙 자료인 걸로 추정된다. 그런데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잔고 증명서가 하필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춘식 씨의 집무실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사우디 국영 아람코 석유공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나나 일본이 아닌 만약 한국을 사우디 중국 간 석유 무역에 있어 중간 비축기지로 한다면 과연 누가 이익을 볼까? 바로 S-OIL이다. 이유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해당 물량을 자회사인 S-OIL에 공급하거나 중국 등 해외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S-OIL은 쌍용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쌍용 정유에서 한진그룹 등의 지분이 넘어갔다가 2014년 한진그룹이 가지고 있던 지분 전체를 아람코에게 넘겼다. 현재 아람코는 사우디 왕실이 100% 지배하고 있으며 S-OIL은 아람코의 자회사인 셈이다. 앞서 말한 2022년 11월 사우디 총리를 겸임 중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그의 얼굴이 크게 그려진 대형 현수막을 S-OIL 사옥에 내걸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이 중간기지 역할을 하는 계획을 한창 실행하던 시점인 2021년에서 2022년 무렵 S-OIL의 사외이사는 현 국무총리 한덕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는 7, 80년대 경제기획원, 80년대 상공부, 90년대 후반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했고 2000년 초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고 2005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그는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 통상산업, 재정경쟁 등 늘 나라 돈이 있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필 방금 보도해드린 매우 민감한 시기에
SO1의 사회이사로 재직했다는 것은 시기상 짙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저희 탐사조로 오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한 총리가 재직했던 SO1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10조 달러 잔고증명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충식 씨의 집무실에 있는 건지 말입니다. 탐사전호 오는 제2국정농단 단독보도 시리즈를 총 10부작으로 기획하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진실을 추적해왔습니다. 그 중에 한동안 윤석열 대권 후보 당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무속인들과 자칭 도인들에 대한 탐사 취재도 했습니다. 취재팀이 도살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구약을 통째로 외운다란 김건희 씨가 자신은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었고 당시 도사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집 다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네. 사실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맞을 거야. 왜냐면 빛깔을 보고서 하는 거지 네. 생김 골 이게 생김을 보는 건 굉장히 하수들을 보는 거예요.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네.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네.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열린공감TV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인터뷰했고 정법도사로 알려진 스스로를 진정, 천공이라고 칭한 이병철이란 사람을 탐사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신교 집안이며 최은수 씨는 권사, 김주식 씨는 장로, 그리고 김건희 씨의 고모인 김어섭 씨는 목사, 김건희 씨는 구약을 통째로 달달 외우는 크리스찬 집안이라는데 왜 그들 가족 주변에는 자칭 도사들과 스님들이 늘 즐비한지 그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세간에는 여전히 건진법사, 천공 등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영향력을 끼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사전원이 취재한 결과 그들은 이미 용산에서 내쳐지거나 멀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드러났기도 했고 여러 구설수에 휘말렸기 때문에 용산이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취재팀에게 들려온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건진, 천공 등이 용산 측 또는 대통령 일가와 연계되어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탐사전호는 김춘추 씨 집무실을 들락거리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인상착의가 매우 독특한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김춘추 씨의 집무실을 오갔는데 그들의 외모가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흰 수염을 기른 모습을 한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취재팀이 접근해 보았습니다. 작년 12월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취재팀은 김춘식 씨의 양평 집무실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김 씨의 집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중절모를 쓰고 긴 머리를 뒤로 묶고 긴 수염을 휘날리며 걸어 들어간 사람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 한참 뒤 김춘식 씨가 또 다른 일행과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는 순간 제보자는 뛰어가 김춘식 씨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선생님, 아버님이 지금 살을 좀 한다고 어제 휴일이어가지고 은행을 못 가가지고 좀 이따 오실 겁니다. 그러면 사회하고 좀 별개다리 나이죠. 김춘식 씨는 한 교회의 장로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런 그가 도인 같은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는 것에 취재팀은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한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시온 대표라고 말했다. 시온이란 히브리어로 요새를 뜻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의 역사적 지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는 기독교인일까?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예, 예, 부회장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예, 예를 들어 뭐 천공 스님이라든지 건진 법사님을 후원하든지 법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회장님은 본명이 없으세요? 아, 저 본명이 있죠. 본명은 네네.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는 건 스승 없이 하는 사람은 다 사탄의 도에 빠져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나 이런 저기 자기와 관계된 그 선생이 지어주는 것이 보통 설레거든요. 뭐 스승이 없이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가 짓는 수밖에 없지. 저는 한 재란입니다. 한 재란이요? 네, 구제할 제자에다가 저기 그 독조사 세란이라고 그 난세란이라고 그 봉황 있죠? 예예. 봉황새 보다 알려지지 않은 아주 그 봉황새보다 더 큰 새가 있어요. 그 용과 범을 예예. 용과 범을 범이 고양이 다루듯 용을 지렁이 다루듯하는 그 뱀 다루듯하는 그 새가 난세라는 전설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난세란입니까? 예, 난세란. 자신의 법령을 란세란이라고 소개한 그는 종교적 신으로 불리는 존재들과 천공 등은 자신보다 못한 존재들이라 비하했는데 그들의 도력을 초중고생으로 비유해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이 공자석과 예수라고 하는 양반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게 고등학생 수준이고 여기 이거 천공은 여기 저기 뭐야 중학생 수준이고 목사 신도는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의 수준뿐이지. 한 씨는 자신의 법력이 천공이나 건지는 중학교 수준이며 자신은 할아버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천생도 안 돼. 결국은 천공 스님과 건진 법사 수준은 거의 뭐 중학교. 내가 빠져오면 내가 봤을 땐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봤을 적에는 할아버지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 씨는 자신이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며 천공은 공중부양을 하고 싶어 난리지만 못한다고 비아냥대더라. 공중부양을 하세요? 아 그런 걸 내가 다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천공을 이렇게 우습게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 경지에 가지면 천공은 지금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난리여. 근데 난 그런 걸 다 버린 사람이야. 아 그러시구나. 한 씨는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도사라며 돈과 몸을 바쳤다고 주장했다. 나보고 진짜 도사라고 돈도 갖다 바치고 몸도 갖다 바칠 정도로 뭐 목숨까지 갖다 바쳤지. 제보자는 한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네. 그 부회장님이 천공이라든지 네. 천공스님이라든지 건진법사님 중학생 수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예. 그 부회장님은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님 만나보셨어요? 아니 제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아 만나고 싶다. 응. 아니 그 저기 꼭 지금 그 저기 뭐야 까마귀가 싸우는데 꼭 백로가 가야 되느냐. 아... 옛날 말이 있듯이 지금 그 애들이 나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은 아유 내가 얼싸가지고 타고 가지요. 근데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예. 그 천공이 말은 들어도 내 말을 안 들어. 왜 걔들은 사탕 발림이고 난 쓴 약이거든. 그러니까 사탕을 먹지 쓴 약을 안 먹어. 쓴 약을 먹어야지만이 그게 참 정치고 아니 정치라는 뜻도 몰라가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자칭 도사 한 씨는 제보자와 식사를 하며 김추수 씨에 대해서는 지금이 한창 정재계 사람들에게 말빨이 먹힐 때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이 전성기라는 듯 말했다. 말빨이 없었어요. 말빨이 먹히지 않을까 이래요. 아... 그래 지금은 전화 안 통해 말빨이 먹히니까. 그렇죠. 지금 전화 한 통에 말빨이 먹히니까. 그러니까 제일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아 지금이 그럼 전성기겠네 원장님. 한 씨는 김추수 씨가 지금이 전성기인 까닭은 김추수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실질적 장애인이며 윤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은 더 인연이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네. 사위가 어찌됐든 뭐 사위가 저거잖아. 뭐 저기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위가. 자칭 도사 한 씨는 이 세상이 금수 대도술에 지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세상이 그 거기랑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과. 이 세상은 금수 대도술에 지배되어 있다. 2024년을 맞이할 때 한 씨는 제보자에게 문자로 신년 연하장을 보냈는데 윤석열 김건희 내외의
한복 입은 사진에 용운을 합성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는 SNS로 제보자에게 대우주와 인간이란 글이 들어간 문서와 해동공자 제용란이란 글이 있는 문서, 그리고 해학정리법으로 수련회 마성을 진압하는 처지인의 보호하는 연진학회라는 곳에 문서를 보내왔다. 도대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주장하는 김추치 씨와 최원순, 그리고 김건희 씨의 주변에는 왜 이리도 도술, 도인, 법사, 스님들이 득실거릴까? 탐사전을 오는 지난 1월 8일 제2국정농단 시리즈 2화를 통해 김추치 씨를 찾아온 계룡산 큰 스님 황진경 스님을 통해 우여사로 불린 인물에 대해 조명했다. 내가 얼마 전에 큰 스님께서 아주 큰 스님 아실런지 모르겠다. 황진경. 네, 들어보시죠. 들어봐. 예예. 그래서 어제 오시다 하셨어. 아, 황진경 스님이요. 큰 스님이요. 계룡산에. 예예, 계룡산. 예, 들어본 것 같아요. 황진경 큰 스님이요. 큰 스님 오셨다 하셨어요. 네, 그분이 소개하신 분, 그분이 고홍분이에요. 아, 그래요? 알 SM그룹아 지금 아직 모르겠다. 우여사라고. 나 지금 그 상당한 큰, 나 가봤어요, 그 회사. 아. 산업은행 바로 앞에 있더라고. 아, 산업은행 바로 앞에. 뭐, 고생 많이 했어. 엄청나게 했어. 그 회사를 가보니까 엄청나더라고. 근데 그 우여사라고. 그분이 이제 여기 왔다 가셨는데 그 스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어, 대단하더라고 그분이. 그녀의 이름은 우현의. 바로 SM그룹의 우호연 회장의 친여동생이다. 우호연 회장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군장성 군복을 입고 군사열을 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여동생 우현희 씨는 현재 한미동맹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탐사전을 오는 한미동맹 친선협회 홈페이지에 나온 주소지를 찾아갔다. 이 건물에 한미동맹 친선협회라고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어, 그거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취재팀이 찾아간 주소지에는 한미동맹 친선협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취재팀은 한미동맹 친선협회에 전화를 해봤는데. 친선협회입니다. 아, 스님, 저 탐사전을 오늘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우연히 사장님하고 통화 희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요. 어떤 걸 여쭤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선생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 먼저 그걸. 저는 제, 소위 강등성명을 댔는데. 네.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니까 제가 성함을 여쭤보는 건데. 아, 뭐, 그러면 제가 전화를, 제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연유를 알고 나서부터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본인이 누군지를 밝힐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네, 없습니다. 한미동맹 친선협회에서 일하시는 분은 맞으세요? 아니요, 전 일 안 하고 있습니다. 730의 둘째 한미동생 친선협회 전화번호예요? 네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 전화를 받나요, 여기는요? 네네. 전화번호는 맞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자신은 한미동맹 친선협회와는 무관하다는 대답을 취재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한미동맹 친선협회는 국가보훈예술인협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보훈예술인협회 현 회장이 이낙연계로 알려진 전혜숙 의원이며, 그 전 회장은 설훈 의원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전 회장이 노영민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이었다. 그들은 현재까지도 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부이사장직에 김추식 씨가 있었다. 탐사전을 오는 한미동맹 친선협회 우연희 회장이 한미동맹재단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 회장은 한미동맹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었다.
우연희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미동맹 재단에는 SM그룹의 우효현 회장 또한 자문직을 맡고 있었다. 남매가 모두 한미동맹 재단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취재팀은 이번에는 한미동맹 재단에 문의해보았다. 아, 선생님 말씀 좀 하겠습니다. 저는 탐사저널 온의 기자라고 하는데요. 어디요? 탐사저널 온이요. 네네네. 혹시 우연희 이사님은 언제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아, 우리 그건 모르는데요. 우리 한미동맹 재단인데요. 한미동맹 재단 보니까 이사님의 우연희 이사님이 계시던데. 아, 그런데요. 지금 그 우리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고요. 네. 그 한미 거기가 무슨 뭐 한미동맹 친선협회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요. 아, 그러니까 그분 근데 한미동맹 친선협회 이사장님이신데. 네네. 한미동맹 재단에서도 이제 이사를 맡고 계시고, 네. 그 오빠 되시는 우오연 회장님도 지금 자문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연락처를 지금 제가 안 갖고 네. 있어가지고요. 남매가 같이 이제 또 이사하고 자문을 맡는 게 좀 독특한 것 같아서. 또 이게 동맹재단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 지금 제가요, 나와 있어서 당겨받았는데, 오해 좀 전화하실래요? 취재팀은 백방으로 우연희 씨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결국 그녀와 통화에는 실패했다. 도대체 그녀는 왜 김추식 씨의 집을 방문했으며, 김 씨를 SM그룹에 초대했을까? 그 이유를 탐사전을 오는 이렇게 추정해보았다. 한미동맹재단 홈페이지의 첫 화면 하단에는, 후원기관들이 질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기업들이 방산 관련 기업들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란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이 눈에 띄었다.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 얼마 전 열린공감TV는 과거 한 방산업체 대표의 부인과 김건희 씨와의 연결점에 대해 의혹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자는 열린공감TV 정철수 PD를 민형사상 고소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바로 배우 이영애 씨다. 이영애 씨의 남편인 정호용 씨는 한국 레이컴이란 방산기업을 운영했다. 열린공감TV는 이러한 해당 의혹을 보도하면서 정호용 씨와 호영호재하는 SBS 아나운서 출신 김범수 씨와의 연계성을 보도했고 하필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는 문제가 불거질 시점에 이영애 씨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에 고액을 기부한 점이 부각돼 김건희 씨와의 여러 연계점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는데 그녀는 정 PD를 고소했다. 방산기업을 운영했던 이영애 씨의 남편 정호영. 이영애 씨는 방산기업들이 줄줄이 협찬하고 있는 한미동맹재단에 최근 거액 5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 기가 막힌 건 한미동맹재단은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록히드 마틴 등 세계적인 미방위산업업체와 여러 협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취재팀은 한미동맹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최태원 회장은 윤 대통령과 기업 총수와의 만남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인물이며 윤 정부에서 가장 많은 후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난 2회 특종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SM그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에서 SM그룹 계열사 대표로 자리를 옮긴 배경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이낙연, 그 역시 한미동맹재단 관련 사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낙연과 함께 나란히 바로 옆에 우호현 SM그룹 대표와 그의 여동생 우연희 씨가 사진을 찍은 모습도 보였다. 문제는 이렇게 방산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우여사로 불리는 SM그룹의 우연희 씨가 왜 양평 김추주 씨의 집무실까지 찾아간 것이며 김추주 씨는 SM그룹 본사까지 초대되어 갔던 것일까.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부이사장 김추주 씨와 한미동맹재단 우연희 씨는 여러 행사들을 공동 주최하기도 하였으며 결정적으로 2018년에 개최한 대한민국 미술문화축전에
후원기업이 SM그룹이었다.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의 SO1과 주요 원유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선박회사 중 하나가 대한해운이다. 대한해운은 SM그룹의 계열사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탐사선을 오는 탐사 취재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기가 막힌 이름들을 발견했습니다. 김추시 씨를 찾아온 우여사란 닉네임을 쓰는 우연희 씨, 그리고 그의 오빠인 SM그룹의 우여연 회장, SM그룹 계열사의 한국선박금융의 이낙연 씨의 동생인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에서 대표로 자리를 옮기고, 또 이낙연 씨는 한미동맹재단 행사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탐사전을 오니 주목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낙연, SM그룹의 회장 우호연, 그리고 우여사로 불리는 우연희 씨입니다. 우연희 씨는 김추시 씨를 찾아왔고, 김추시 씨와 아주 오래된 지인은 취재팀에게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이낙연도 그렇고. 이낙연이 이만길이 이것들은 얘네 집에서 살다 싶겠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낙연이 이만길이 이것들은 얘네 집에서 살다 싶겠어. 대통령 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이들의 연결들이 모두 우연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김추시 씨의 오래된 지인은 제보자에게 김추시 씨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재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산기업 관련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원장님 쪽에, 김충식 원장님 쪽에 뭐 저 보니까 그 말레이시아,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 말레이시아 항공이라든지 그쪽에 방산업체가 많이 접근하시더라고. 아, 뭐 지금 그쪽에 방산업체가 지금 저기 김충식 원장님 쪽 오시잖아요. 그 원장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예, 예. 뭐, 어디에서 활동을 하셔요? 아, 노팀인데? 노팀, 미국으로. 그러면 지금, 저기, 뭐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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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은. 예, 네. 그, 언제 한번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합시다. 그래갖고. 아, 일단 그러면, 과장님하고 방위산업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방위산업도 하고 계시잖아. 아, 실장님 방위산업도 하세요? 아이고, 참, 그럼. 아. 그것도 하고 계시니까. 예, 예. 방위산업을 이제 그, 방위산업 쪽에도 이 양반이 이제 또, 국내 다른 사람들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이제는 저기로 설득하는 것은, 누구지? 그, 원장님을 설득하는 데는. 예, 예. 이 양반이 좋아. 그의 발언은 김추지 씨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사 되든 그래 그 방위산업이 되든 환경산업이 되든 네? 아주 지정해서 해주겠다. 탐사전을 오는 김추시 씨의 집무실에서 또 다른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에어로트리라는 회사의 소개서였다. 얼핏 지나칠 수 있는 해당 소개서에는 주요 사업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해당 회사는 말레이시아의 항공우주회사인데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하고 있는 유명 방산기업이다. 국방부에 작년 5월경 말레이시아와 2.3억 달러의 방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말레이시아 방산업체의 회사 소개서가 김추시 씨의 집무실에 있는 것일까? 문턱에 닳도록 김추시 씨의 집무실엔 늘 사람들이 북적였다. 방산기업들은 전직 국방부 장관들을 임원으로 모셔가거나 자문등으로 쓰고 있다. 김추시 씨의 집무실에는 탐사전을 오네 1회 특종에서 보도한 바 같이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김추시 씨가 한 벌은 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같은 한 벌은 자신의 집무실에 전시해 놓고 있었다. 탐사전을 오는 해당 도자기를 받은 사람들 중 눈에 띄는 사람을 발견했다. 바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김추수 씨는 한 전 장관과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는데, 도자기를 선물 받은 사람은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이었다. 취재팀은 방세환 시장에게 김추수 씨를 아는 사람인지 질문해 보았다.
아, 시장님. 네. 탐사전으로 오늘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예. 다른 게 아니라 그 보니까는 그 시장님이 그 박용래 회장하고 김충식이라는 김충식 명인하고 세 분이서 예, 예. 도자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 있으셔가지고 예, 예. 혹시 언제쯤 시장님 만나셔서 좀 그 김충식 씨하고 이야기 나누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게 그 사진이 어디 있었나요? 옛날 건가 보다 그러면. 최근 거 같은데 시장님 최근이요? 시장님이 되시고 나서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예, 김충식, 예, 예. 잘 아시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알죠. 예, 그래서. 아주 잘 적은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예. 보니까 같이 사진 찍고 그러셔가지고, 혹시 무슨 안건이 있으셨나 해서. 왜냐면 또, 기장 찍으셨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또 박용래 회장이 같이 계셔가지고. 아니 그저 인사차 왔었어요 인사차. 그냥 인사차 온 거다. 예예. 예. 뭐 다른 얘기는 없고요. 별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통화도 한 게 없던 것 같은데. 이분 저기 보니까는 광주에서 사업도 많이 추진하시던데 지금. 누가요? 그 김충식 씨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김충식 씨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김추수 씨가 방산업체 또는 각 이권이 달린 일을 해결하려면 김추수 씨의 지인의 말처럼 장관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김추수 씨의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점은 해당 도자기를 발견하고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자기에는 비서실장 김대기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는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백을 선물 받으면서 통일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되게 좀 끊어지면 네?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최근 남북 정상은 서로 으르렁대며 금방이라도 전쟁을 벌일 것처럼 적대적 발언 수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땅에서 김정은, 윤석열 두 지도자는 전쟁을 원할까? 아니면 북한은 러시아를 통한 무기 수출입 이권을, 한국은 미국을 통한 방위 산업을 확대하라는 것이 아닐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무기 수입국 6위에 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방산 기업들은 과연 누구누구와 연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위산업 자체가 매우 은밀하게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어떤 산업보다 부패도가 높고 은밀한 뒷거래가 있으며 방산비리가 난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방위산업은 국민들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며 K-방산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전 세계 방산 회사들의 가장 큰 시장이며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과 경제 논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권인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통일을 위해 나서겠다는 발언은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아빠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는 김충식 씨가 휴전선 안쪽 민통선 내부에 정부로부터 약 8천여 평을 받아 평화 순례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제보자에게 귀띔했기 때문입니다. 8천 평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파주에서 선생님께 그 8천 평을 주셨다면서요? 파주에서 준 거예요. 정부에서 준 거예요. 아, 정부에서요? 제가 이걸 제대로 이번에 꾸밀라고 방기부위도 해놨고 이제 7분을 더 해야 돼. 여기에 배를 윤 대통령까지. 그래도 정부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참. 평화의 순례길. 유명한 관광 독일같이 만들려고 해. 독일같이 아시아 유엔 아시아 본부도 이게 바로 넣고. 시청자 여러분, 탐사전을 온과 열린공감 TV 취재팀은 김추식 씨가 발언한 정부로부터 받은 파주 땅,
그곳이 도대체 어디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지 그 진실을 찾아 파주에 있는 휴전선 인근으로 직접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추수 씨의 지인이자 자칭 도사인 한모 씨는 이 세상은 금수 대도술에 지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김건희 씨 일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